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름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의 시인데 굳이 제목을 말하라고 한다면 비열한 시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목이 좀 그렇지만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의 비열한 행동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비열한 행동을 한 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 선하심을 기리며 다시 한번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시편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윗의 비열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시편 서두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그의 행동을 바꿨을 때, 미친 채 했을 때 아비멜렉이 그를 쫓아냈고 그는 떠났다. 이렇게 서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왕의 살해 위협을 느끼고 도망갔을 때 그의 소년들과 노베에 있는 아이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가서 먹을 것과 골리앗의 칼을 구하고 블레셋 가드왕에게 도피했습니다. 그렇게 용맹하며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눕혔던 다윗이 그렇게도 빨리 이스라엘을 떠나서 가드로 도피한 것은 노베라는 곳에서 사울의 충견인 도액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마도 다윗은 도액이 사울의 충견이므로 분명히 제사장 아이멜렉과의 일을 사울에게 고자질할 것을 알고 그래서 급하게 다윗은 그의 소년들을 데리고 블레셋으로 피신을 했던 것입니다. 가드라고 하는 곳은 노브로부터 24마일, 약 37km 정도 떨어진 블레셋의 수도였는데 그곳에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왕의 아비라는 뜻인데 그 말은 당시 애굽 왕을 우리가 바로라고 부르죠. 그런 것처럼 블레셋의 왕을 우리가 아비멜렉이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는 가드왕 아기스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골리앗의 나라인 블레셋 땅에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들어갔으니 마치 적진의 심장부를 치고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적군의 나라 블레셋의 수도로 들어간 것은 아마도 사울왕의 공격을 따돌릴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사울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추격했는데 결국은 사울왕에게서 죽지 않으려면서 사울왕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는 이방의 땅인 블레셋 가드로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세상말로 말하면 36개 주랭낭을 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의 땅에 들어가면 사울왕이 더 이상 다윗 자신을 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오판이었고 곧 더 위험한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드왕 아기시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한 번에 알아봤어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단번에 때려눕힌 혜성같이 나타난 이스라엘의 소년, 그 어린 소년, 그 다윗을 어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겠습니까?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겠나이까. 사무엘상 21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이미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고 이스라엘 등들이 부른 다윗을 위한 찬가를 이 블레셋 사람들도 들었고 익히 알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혹시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원수의 땅으로 들어갔을까요? 아마도 다윗은 자신의 소문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자하게 퍼졌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알아보는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아마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큰일 났구나. 천하부적인 골리앗을 한 방에 때려눕혔지만
그때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진을 쳤을 때이고 이제는 혈혈단신 몇 명의 종들, 소년들만 데리고 블레셋의 중심부에 들어갔는데 그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대항해서 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다윗이 즉시 이제 예감을 했습니다. 이때 이에 다윗은 번뜩이는 지혜가 생겼어요. 번뜩이는 지혜가 생겼는데 그것은 위장술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친 채 하는 것입니다.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것이죠. 비열한 위장술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저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여기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갑자기 멀쩡하던 다윗이 자기 행동을 바꿨어요. 여기서 변하여라고 하는 말은 그냥 체인지한다, 바꾼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더 깊은 뜻이 있는데 변질시키다, 즉 아주 나쁘게, 아주 나쁘게 바꾸다, 나쁘게 변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에 떠오르는 별이며 여호와의 용사였던 다윗이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미친 사람처럼 어그적거리면서 완전히 미치광이처럼 그렇게 이제 변질이 된 것입니다. 대문짝에 그저거렸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좋게 말하면 그래도 조금 우리가 다윗의 체면을 생각해서 좋게 말하면은 어떤 뜻이냐면은 대문짝을 손끝이나 손톱으로 이렇게 박박 긁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멀쩡한 대문짝을 손톱으로 박박 긁으면은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약간 이상한 사람이죠. 약간 좀 뭔가 모자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최악으로 이 다윗을 더 나쁘게 우리가 말을 한다면은 개가 자기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나무 기둥이나 대문짝에다 오줌을 싸죠. 그래서 영역 표시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손톱으로 대문을 긁고 그리고 또 어그적거리면서 거기다가 오줌을 쌌다 그 말입니다. 거기다 또 게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침까지 질질 흘렸다. 어그적거리고 좀 심하게 말하면 오줌을 싸고 그리고 또 침을 질질 흘렸다. 한눈에 딱 봐도 뭡니까? 미친놈이죠. 아무데나 오줌 싸고 침을 질질 흘리고 손톱으로 문짝을 박박 긁어대는 놈이 어찌 그 용감하고 총명한 다윗이란 말입니까? 그 블레셋 왕 가드왕 아기스는 그 다윗을 보고 어떻게 다윗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미친놈일 수가 있느냐? 아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신하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게 다윗이다 이렇게 말했죠.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의 변질된 그런 비열한 행동을 보고 단번에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를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게 하느냐 하면서 내쫓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은 아기스에게서 도망쳐 나오면서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비굴하며 얼마나 모욕적이었을까요.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아마 이런 식으로 말했을 거예요. 저런 미친놈이 다윗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네 하면서 내쫓았습니다. 시편 34편은 이러한 비열한 사건이 있은 직후에 다윗이 지은 것인지 아니면 훗날 그 부끄럽고 비열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낯뜨거운 얼굴로 여호와 앞에서 노래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 시편을 기록하는 동기가 바로 블레셋 가드왕 앞에서의 부끄러운 기억이면 분명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34편의 첫 단락은 1절에서 8절까지를 우리가 첫 단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단락의 중심 구절은 8절의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무나 참 아름다운 시편 말씀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다윗은 첫 번째 단락에서 먼저 여호와께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그의 이름을 높이세. 다윗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주를 앙망하는 자들의 얼굴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권고한 자의 부르짖음에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여호와의 천사가 진치고 건지신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비록 부끄러운 일을 자기가 당했지만 또 부끄러운 일을 행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함께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을까요? 만일 아기스가 자신이 다윗임을 알아봤고 골리앗을 죽인 자임을 알아보았다면 다윗은 사울에게 당한 위기보다도 더 큰 함정, 더큰 함정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하들도 알아봤는데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도 다 알아봤는데 아기스 왕만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물론 침을 흘리며 물을 긁으면서 미친 사람 행동했기 때문에 넘어갔을까요? 가드왕 아기스가 아무리 다윗이 그렇게 변했어도 저렇게 미치게 변하진 않았을 거야 하면서 이제 아기스 왕이 속만 안 먹었을까? 다윗은 자신의 재치와 원맨쇼로 아기스가 눈치채지 못했다고 여겼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이 파놓은 어리석은 함정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고 믿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파놓은 함정, 내가 어리석어서 만들어 놓은 이 재앙, 이 환란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건져 주셨다. 이 놀라운 구원을 다윗은 하나님에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에서 벗어날 때 또는 어떤 문제를 해결했을 때 처음에는 마치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하루 이틀 한 달 두달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발빠른 대처로 아 내가 그렇게 잘해서 이 어려움에서 위험에서 벗어나고 위기에서 벗어나고 이 상황을 반전시켰어 그렇게 또 은근히 생각하면서 우쭐하면서 뒤로는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또 스스로 위로하며 사람들에게 또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겸손하게 말을 하면서 자신의 재능을 감추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그때 내가 잘했지.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나는 지금 큰일 났을 거야. 그때 참 잘했어 하면서 우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르십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러면서 뒤에 가서는 내가 잘났어 하는 것을 하나님이 왜 모르십니까? 다 아십니다. 만일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속으로는 우쭐하는 마음, 그래 내가 당신보다 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우쭐한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교만임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교만 마귀는 물러가라 하면서 우리가 그 마귀를 쫓아내야 됩니다. 다윗은 철저히 이 위기에서 구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이러한 위기에 봉착하게 만든 것도 자기 자신의 우둔함과 어리석음과 불신앙입니다. 저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구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사전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우리가 원어로 메구라라고 하는데 이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곡창지대, 곡물이라는 뜻도 있고 경악하다, 공포라는 뜻도 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두려움을 느껴서 자신을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여겼던 블레셋 땅 가드로 갔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할 수 있는 안식처가 바로 블레셋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상 다윗이 생각했던 그 안식처라고 여겼던 블레셋 땅에 다윗이 왔을 때 다윗은 경악과 공포와 두려움과 부끄러움의 땅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신에게 먹을 것과 쉴 곳이 있는 안식처라고 느꼈던 바로 그곳이 더큰 두려움과 공포와 경악을 안겨주었다 하는 사실을 다윗은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다윗에게 블레셋 가드라는 곳이었다. 이 사람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에게 피했는데 만나고 보니까 그 사람이 더큰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사자가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사자보다 더 무서운 뭘 만났습니까? 화가 난 곰을 만났다고 말이에요. 또 내가 몸이 너무 힘들어서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좀 쓰러져 가는 집이지만 내가 들어가서 좀 의지해야 되겠다 하고 들어가서 벽에 손을 기댔는데 독사가 나와서 손을 물어버렸다. 아모스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얼마나 큰 공포와 두려움인가. 아모스 선지자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굳게 의지하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히려 사람의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에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그들은 다윗과 함께 가드로 피난 갔던 소년들, 즉 다윗의 어린 종들입니다. 또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소년들이 그들의 주인인 다윗을 믿고 다윗을 따라서 함께 피신을 했는데 그들의 주인인 다윗이 뭘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까? 미친 척하고 어그적거리면서 그리고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 그런 이제 행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그 소년들이 부끄럽고 황당하며 어이가 없었겠어요.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저 용장 다윗, 그 다윗 장군이 저 모양인가 저렇게 부끄럽고 저렇게 비열하고 저렇게 바보 같은가 하면서 실망할 수도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소년들은 실상 자기들의 주인인 다윗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참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했다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부끄러움보다 더 두려운 것은 자신을 따랐던 소년들이 당할 부끄러움과 낙심과 실망을 더 두렵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잘하는 친구가 황당한 행동을 한다든지 또는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부끄러움은 나의 몫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기가 그래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또 괜찮게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한다든지 부끄러운 짓을 하면 그 부끄러움이 우리 자신들에게 고스란히 오게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이 다른 성도들에게 실망을 주었던 일들을 떠올리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목회자로서 말과 행동을 잘못해서 목회자를 신앙의 지도자로 따르는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그러한 상황을 회상하면 정말 부끄럽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목회자보다 성도들이 더 믿음이 훌륭하다고 느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도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보고 실망하거나 상처를 입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성도들이 누구를 앙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인 목사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 하나님, 즉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목회자들의 실수에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그리고 더 힘차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며 실망스러운 행동을 했지만 그의 소년들이 오히려 낙심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다윗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다윗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찬송 중에서 이런 가사 내용이 있지요. 이런 내용의 가사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때 나는 만족하였네.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것을 보고 나보다 더 낫고 나보다 더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속상하고 나는 왜 이러지? 이렇게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나를 죄에서 사망해서 나를 파멸해서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나는 기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어리석고 부끄러운 행동으로 자신을 의지하고 따랐던 소년들에게 부끄럽고 불명예스럽게 될 뻔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여서 모든 날 소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리고 실망시키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이만큼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시키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였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실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 자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고기도 먹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지방에서는 수많은 짐승들을 고린도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들에게 제물로 바쳤는데 그 제물로 바쳐진 고기들이 시장에서 매매되어지고 있었어요. 팔려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만일 바울이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는다면 우상의 제물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상처를 줄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평생 내가 고기 먹고 싶지만 바울이 좋아하는 고기지만 그러나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의 신앙은 더 진보된 성숙한 신앙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기서 선하심은 은총, 은혜, 호의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호의요,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친절하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이 이스라엘 지경을 떠나 이방의 땅을 피난처로 삼으려고 했던 일에 대해서 나무라시거나 야단을 치시지 않고 오히려 위기에서 구해주시고 위로와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이 얼마나 좋은지요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선하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을 7번을 하셨습니다. 각 날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2번 좋았더라고 하신 날이 있는데 그날은 셋째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과 땅을 나누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과 땅과 바다가 서로 나눠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풀과 각종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고 그 땅에 온갖 풀들과 나무들과 꽃들이 만만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 좋다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실은 둘째 날 궁창이라고 하는 하늘을 만드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보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마귀가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지금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든다 하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이렇게 기록했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실 때 마귀가 공중에서 장차 활동할 것을 아시고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이 보시기에 좋다라는 말씀을 안 하셨나 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좋았다고 하시는 말은 히브리어로 또브인데 다윗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이 또브를 맛보고 알았다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가득하게 체험했다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 즉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나 생로, 병사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다 합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합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으로 선을 이루신다. 복을 주신다. 이렇게 이제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시 다윗도 위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께 도움을 청하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믿고 찬양했습니다. 사울의 공격과 이방 나라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 또부를 믿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방의 땅 가드에서 여호와의 선하심, 즉 호의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여호와 하나님의 친절과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직접 맛보고 그 짜릿함을 경험하고 그러고 보니까 여호와에 대한 신뢰와 확신과 감사와 기쁨이 더욱더욱 충만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잘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 은혜 위에 은혜더라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마지막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사람에게 도망가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른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피하라. 하나님을 안식처로 삼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라.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피난처로 안식처로 우리의 영적 공물 창고로 우리의 영적 생명으로 믿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할 때 자기가 곤란하고 또 자기가 또 필요할 때만 의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생사화복 생로병사 모든 환경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여호와께 피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나의 안식처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전천후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자고 다윗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누굽니까? 여기서 여호와는 누굽니까?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